태신 기출 문제 13회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지원자 명단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A1셀부터 표시를 하실 거니까요. 커서를 A1셀 선택하시고요. 위쪽에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C드라이브에 설치해 놓으셨던 폴더에 가셔서요. 스프레드시트 안에 기출문제 폴더에 가셔서 사원 관리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사원 관리 데이터베이스 파일 안에는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요. 지원자 명단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지원자 명단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면 안쪽에 있는 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접수 번호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성명을 더블 클릭. 주민번호 더블 클릭. 그 다음 희망 연봉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지원 부서. 다음 희망 근무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접수번호, 성명, 주민번호, 희망 연봉, 지원 부서, 희망 근무지. 오른쪽에 쿼리에 포함된 열에 추가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조건에서요. 희망 근무지가 왼쪽 필터할 열에서 희망 근무지를 선택하시고 서울이 아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지 않다라는 부호가 이퀄 아래쪽에 부등호 마주 보고 있는 거 있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서울을 선택하겠습니다. 서울이 아니고란 첫 번째 조건을 넣으셨고요. 두 번째 조건은 주민번호에 가셔서요. 7로 시작하지 않는가? 그러면 JR 시작값을 선택하시고요. 값을 7이라고 입력합니다. 7로 시작하지 않는 이란 조건을 넣으셨고요. 조건까지 작성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셔서 첫째 기준을, 정렬 기준을 희망 근무지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각각 내림차 순이라고 했으니까 내림차 순 선택하시고요. 다음 둘째 성명을 선택하시고 내림차 순.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 누르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표 형태로 A1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배점 15점 문제를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 사원 관리 시트에 가셔서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A30셀에 가셔서요. 직급이 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C3부터 C4에 있는 데이터를 Ctrl C 하셔서요. A30셀에 Ctrl V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봉. E3셀에 있는 연봉을 복사하셔서 B30과 C30에 복사합니다. 20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과장인 사람 중에서 연봉이 2000 이상, 2005 미만입니다. 그러면 둘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행에 놓으시고요. 2500에 작거나 같다라고 입력할 수 있도록 부등호 작거나 같다 숫자 입력해 주시고요. 동그라미 개수, 0의 숫자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우리는 성명과 그다음에 연봉과 입사일을 그래서 A3, E3, F3을 Ctrl C 눌러서 복사. 그다음 A35셀에다가 Ctrl V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건은 작성해 놓으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추출할 필드명 작성하셨고요. 이제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F2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A30부터 C31셀에 입력해 놓으셨던
조건을 선택하시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하시고요. 복사 위치는 A35부터 C35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 문제 5점 문제였고요. 다음 세 번째 조건부 서식입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시트에 A4부터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F28색까지 선택합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는 첫 번째 데이터부터 쭉 아래까지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홈에 가셔서요.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수식을 작성하시는데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는 등호가 먼저 입력되시고요. 그다음 조건은 부서가 기획팀 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면서라는 거는 조건에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수 AND라고 입력합니다. AND 함수는 대문자 입력하든 소문자 입력하든 상관이 없으실 것 같고요. 부서의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B4셀을 클릭하되 F4를 두 번 누르셔서요. 달라비 그 다음 숫자 4로 바뀔 수 있도록 해 놓으시고요. 비열이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지는데 그 값이 기획팀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부서가 기획팀이면서 두 번째가요. 근무기간이 20을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은 문제에서요. 올해 연도 빼기 입사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도를 구하셔야 되는데 함수는요. 연도를 구한 함수가 이열 함수입니다. YEAR 가로 여시고요. 오늘 날짜는 TODAY 함수를 통해서 TODAY 함수 다음에는 가로 열고 하시고요. 다시 한번 가로를 닫아주시면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입사 연도를 빼주시면 되는데요. 이열 함수 이용해서요. 이열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입사 일자가 있는 F4셀을 클릭하되 F열이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키보드 기능키 F4키를 두 번 누르셔서 $F 숫자 4로 바꿔놓습니다. 그 다음 이열 함수 가로 닫고요. 그래서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한 값에서 입사 일자에 연도를 추출한 값을 빼서 그 값이 20을 초과합니까? 크다 2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제 end 함수 가로를 닫아주시면 기획팀이면서 근무기간이 20을 초과한 데이터를 찾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을 클릭하고요. 굵은 기울임꼴의 글꼴 색깔을 파랑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굵은 기울임꼴의 글꼴 색깔은 파랑을 선택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기획팀이면서 근무기간이 20년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해서 서식이 지정이 되는데요.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입사일자의 값, 근무기간의 값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좀 다르다 하실 때는요. 입사일자와 오늘 날짜 연도 값이 조금씩 달라서 그러니까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계산 작업 다시 1번 시트에서 표 2를 참조해 가지고요. 표 1에다가 표 1에 B3부터 E5 영역에다가 순위에 따른 분류별 판매 부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순위는 어떤 걸로 순위를 구할 거냐면 판매 부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할 겁니다. 1위, 2위, 3위에 대한 순위를 구하실 거고요. 해당한 판매 부수를 표시한다. 그럼 B3에다 것을 갖다 놓으시고요.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라지 함수가 있습니다. 먼저 B3에 커서 갖다 놓으신 상태에서 equal
LARGE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그다음 if 조건이 있습니다. 분류가요, 문학인지 교육인지 경영인지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C 10부터 표 2에 작성된 데이터 C10부터 C30까지 선택을 하되 수식을 작성하셔서 오른쪽도 복사하실 거고요. 아래쪽도 복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택한 영역의 위치는 복사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B2셀과 같습니까? B2셀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요. 마찬가지로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B2셀에 있습니다. 단 옆으로 복사했을 땐 C2셀로 바뀌어야 되고요. 또 옆으로 복사하면 D2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B, C, D는 바뀌지만 E 앞에 이행에 있다는 E에 대해서는 달러가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F4, F4 두번 누르셔서요. 이행만을 고정하시고요. 그럼 분류가 동일하다면 저희는 판매 부스에 가서요. 판매 부스에 가서 해당된 데이터의 판매 부스를 가져올 겁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위치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여기까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문학에 해당한 데이터가 얼마, 얼마, 얼마가 있습니다라고 값을 가져올 거고요. 쉼표. 그 데이터들 중에서 1등이 누군지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입력된 A3셀을 클릭하되 수식을 복사할 때는요, 아래쪽으로 복사할 때 A2등, 3등이 값이 바뀌어야 되고요. C, D, E로 갈 때는 항상 A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F4키를 3번 누르시면, 기능키 F4를 3번 누르시면 A열은 고정하고 3, 4, 5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제 라지 함수까지 다 뜨신 다음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마무리하신 다음에요. 아래쪽으로 복사, 오른쪽으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작성해 보셨고요. 다시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 2에서 판매 부수가 가장 많은 책의 도서명을요. B34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인덱스와 매치와 맥스 함수를 사용을 하겠고요. 먼저 커서를 B34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인덱스. 인덱스 첫 번째 array 범위가 들어갑니다. 저희는 도서명을 표시할 겁니다. A10부터 A30에 가서 도서명 중에 하나를 가져올 거고요. 쉼표. 행의 번호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row num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시겠습니까? 네, 행의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match 함수, 몇 번째 해당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match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최대 값을 구할 겁니다. max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판매 부수가 있는 20부터 230까지 드래그 합니다. 20부터 230까지 드래그해서 그 영역의 최댓값을 맥스를 통해서 구하고 그 구한 값이 다시 한번 매치 함수를 통해서 20부터 230 영역 안에서 몇 번째 있는지를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참조할, 비교할 대상의 영역을 넣어주시고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시고요. 가로 닫으시면 매치 함수를 통해서 판매 부수의 최댓값의 행의 위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컬럼 열의 번호를 넣으래요. 첫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가장 큰 값이 누굴까요? 우리 판매 부스에서 가장 큰 값이 4530이라고 입력된 시크릿입니다. 그래서 도서명일 찾아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표 3의 업체별 수출 현황표를 이용해서요. 업체명별 총 수출액, 수출액의 총 수출액을 I17부터 I20 영역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네, 커서를 I1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sum.
가로 여시고 첫 번째 조건을 넣기 해서 가로로 묶어서 처리하겠습니다. 업체명이 입력된 H3부터 H12 수식을 아까 도서명은 딱 하나만 구하기 때문에 절대 참조 안 했지만 이 수식은 9에서 아래로 복사할 거기 때문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H17과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합니다. 옆으로 복사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A17 그대로 놓으셔도 되고요. 가로 닫고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곱하기가 AND 역할입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수출액에 가서 해당 데이터에 해당 업체명의 수출액을 가져다가 수식을 복사하되 수출액의 위치는 항상 고정된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썸에 대한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마무리 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이 있는데 각각에 대한 배점은 6점씩입니다. 현재 세 문제까지 같이 실습을 해 보셨고요. 다음 네 번째 계산 작업 다시 2번 시트로 가겠습니다. 계산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표 5의 영역에서 서울에서 출발하여 주행 거리가 가장 짧은 도착지까지의 통행료를 구해서 D35셀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VLOOKUP과 MIN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D3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VLOOKUP 함수 입력하고 가로 여시고 첫 번째 이제 찾을 값 min을 통해서 min 예, 주행 거리가 가장 짧은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C4부터요 C32까지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습니다. C4부터 C32까지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했습니다. 그 값을 찾아가지고 우리는 다시 주행거리가 있는 C4부터 시작하셔서요. D32까지 주행거리가 첫 번째 열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범위 정하시고 수식을 한 번만 구할 거기 때문에 F4 누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물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쉼표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 첫 번째 열에 가서 최소값 구한 값을 찾습니다. 그 다음 실제로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예, 가장 주행거리가 짧은 데이터가 통행료가 얼마였냐? 1700원이었습니다 라고 예,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계산 작업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시는 방법은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네, 제 화면에 오른쪽에 좀 표시가 돼 있어서 창 크기를 좀 조절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십니다. 문제에 제시된 거와 같이 public function이라고 입력하시고요. fn 합격이라고 입력하십니다. 입력받는 값은 필기시험, 개별 면접, 그 다음 집단 면접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제 안쪽에다가 실질적인 계산식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문제에서요. fn 합격 여부는 필기시험과 면접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일 때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만약에요. If 필기시험이 크거나 같다 80, 그리고 또 AND. 필기시험이 80점 이상이고 면접 점수도 80점 이상인데 면접 점수는 어떻게 구하냐? 문제에서요. 개별 면접 더하기 집단 면접을 평균값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평균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합니다.
if 함수를 사용했으니까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면 then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fn 합격에다가 합격이라는 값을 넣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입력하시고 fn 합격에 불합격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다음 if 함수를 닫기에서 end if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필기 시험이 80점 이상이고 그리고 면접 점수가 80점 이상이라면 합격,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다 작성하셨다면 이제 비주얼 베이직 창 오른쪽 닫기 누르시고요. 저희 계산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제2사셀을 선택하시고 사용자 정의 함수, 함수 삽입에 가셔서 범주 선택에 사용자 정의에 FN 합격을 선택하시고 확인. 필기 점수, 개별 면접, 집단 면접 넣으시고 각각 G사, H사, I사 넣으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 작업과 계산 작업 살펴보셨습니다.